경기도는 19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한국마사회,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6.2 반려동물 물품꾸러미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물품 꾸러미를 제공할 예정이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도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꾸러미는 샴푸, 탈취제, 배변패드, 캔넬 등 10만 원 상당의 상품들로 구성됐으며 입양 꾸러미 550세트, 반려동물 꾸러미 400세트로 총 950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도는 시군 동물복지부서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쳤고 7월부터 각 시군과 동물보호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